안녕하세요, 여러분. MD 내공입니다. MD 스펙입니다. 폴란드의 커스텀 아트에서 새로운 이어폰이 출시됐습니다. 3x3라고 읽어야겠죠? 네. 뭐 한국말로 3x3. 한쪽 유닛에 세 개의 BA가 들어 있어서 세 개에서 3x3이라고 이름을 지어졌는데요. 뭐 얼마 전에 4오디오에서 5x5가 나왔잖아요. 네. 그거에서 약간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럴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먼저 커스텀 아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커스텀 아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폴란드 브랜드고요. 폴란드, 그러니까 유럽 브랜드 특성상 음선이 되게 곱고 예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커스텀 아트라고 하면은 이제 그 한 브랜드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을 텐데 예전에는 그 약간 다른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그냥 커스텀 이어폰 만드는 그런 업체였었는데 이 브랜드의 특징은 실리콘을 이용해서 실리콘으로 쉘을 만들어서 하는 좀 특이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 특징은 좀 버린 것 같고 지금 커스텀 아트의 특징은 파이베라는 기술입니다. 파이베가 뭐죠? 플랫 임피던스 밸런스 아마추어 이어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엔지니어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원리로 이게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BA 드라이버의 작동 방식을 전기 유도에서 저항 방식으로 변경한 거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소스 기기, 그러니까 연결된 플레이어의 출력 임피던스에 상관없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 똑같은 기기로 재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뭐 A사의 DAP, 어떤 분은 B사의 DAP 이런 걸 쓸 텐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제품 소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항상 균일된 값을 갖는 게 올바르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이베라는 이 기술이 전 모델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모델들이 다 앞에 파이베가 붙어요. 파이베 뭐 블랙, 파이베 2, 3, 4, 5 이렇게 좀 약간 네이밍이 좀 단조로운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근데 이 브랜드가 되게 심플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파이베 라인업을 좀 설명해 보자면은 크게 음색 스타일에 따라서 좀 두 가지 라인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밝은 스타일의 사운드를 들려주는 파이베 2, 파이베 3, 파이베 7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둑하고 좀 운치 있는 음색을 갖고 있는 파이베 블랙, 파이베 4, 파이베 6 이렇게 세 모델씩 이렇게 있는데요. 빛의 군대, 어둠의 군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3x3 같은 경우에는 양의 기운을 갖고 있는 계열의 사운드입니다. 밝은 사운드고요. BA가 3개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제품이 이제 출시되면은 그 제품군에 속해 있는 이제 파이베 2와 파이베 3는 이제 단종 수순을 밟게 된다고 해요. 대체하는 모델이죠. 네, 그래서 이제 밝은 사운드를 들려주는 모델은 이제 3x3과 파이베 7 이렇게 두 종류가 될 것 같아요. 파이베 2가 금액이 89만 8천 원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3가 거의 100만 원에 가깝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파이베 3x3은 104만 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사실 이제 파이베 2랑 파이베 3도 상하 관계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성향이 좀 달랐을 뿐이지 비슷한 수준의 제품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금액이 약간 오르긴 했습니다만 크게 벗어나진 않는 그 정도 급의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작에 좀 약점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보완한 모델이라고 해요. 네, 장점을 더 살리고 파이베 3x3에 대해서 본사에서 준 정보는 뭐 이렇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네. 이 중에서 뭐 특별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네. 일단 한쪽에 세 개의 BA가 있다 그랬는데 중저역이 하나, 중역이 하나, 고역이 하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파이베의 테크놀로지가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 이 본사에서 강조하는 이 파이베 3x3의 가장 큰 특징은 넓은 헤드룸입니다. 비기스트? 네, 비기스트 헤드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커스텀 아트에서 여태까지 선보인 이어폰 라인업 군 중에서 가장 넓은 헤드룸을 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핵심적인 그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이따가 이제 사운드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커스텀 아트라는 브랜드는 뭔가 화려하지 않아요. 되게 심플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다 투명한 쉘을 갖고 있고요. 거기 이제 플레이트 디자인만 살짝 다른데 다른 브랜드 대비해서 이 쉘의 용적 부피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작은 편입니다. 이제 남성을 포함해서 여성들도 이제 귀에 그냥 쉽게 착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편에 속하고 있고요. 페이스 플레이트 디자인도 보면은 막 화려하기보다는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그런 약간 단순한 구조에 좀 가깝다고 봐요. 파이베 3x3의 디자인은 기존의 커스텀 아트 패밀리 룩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투명한 쉘이고 그다음에 다소 심플한 페이스, 플레이트, 블랙 디자인에 그다음에 브랜드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무던한, 무난무난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께 선호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운드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5의 2 그리고 5의 3가 단종되면서 이 시그니처를 옮겨 놓은 그런 모델이란 말이에요. 이 각각의 장점이 묻어난 장점과 장점을 왜요? 그냥 얼굴 보니까 웃겨가지고. 일단은 가장 본사에서 그 중점으로 내세웠던 것이 가장 넓은 공간,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5의 2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약간 안쪽으로 모이는 그런 타입이었고, 네. 3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퍼지는 그런 사운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출시된 3 곱하기 3은 5의 3에서 더 진화되고 확장된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2보다는 3에 좀 더 가까운 모델이라고 생각돼요. 네, 근데 이 확장성에서 엄청난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3 약간 넓은 느낌이면은 3 곱하기 3은 엄청 넓은 느낌을 들려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중저역의 응답성이 좀 더 좋아졌고, 이제 중역의 이런 좀 더 밝고 맑은 느낌, 고역도 역시 더 뻗쳐나가는 느낌이 훨씬 자연스럽고, 네, 약간 몽환성을 띈다고 할까요? 예. 네, 약간 고역이 맑고 깨끗한 걸 넘어가가지고 약간 EST를 사용했을 때 느껴질 수 있는 약간 몽환성도 약간 지니고 있어요. 되게 이제 똘망똘망한 느낌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중역 때의 그 똘망똘망한 느낌이 많이 좀 살아있는 느낌이고요. 표현되는 공간이 단순히 이제 이어폰 수준을 넘었다 이게 아니고 거의 오버이어 헤드폰 같은 느낌을 좀 줘요. 공간을 묘사하면 약간 우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산 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운데 이제 기둥 손잡이가 있잖아요. 요렇게 넓은 공간을 펼쳐져서 이제 연출을 하고 있고, 가운데 이제 중음이랑 저음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제품은 중저음이 무기는 아니에요. 네. 고음 쪽이 무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공간을 표현할 때의 고음이 주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걸 EST로 많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EST 드라이버가 없는데도 EST보다 더 넓고 자연스러운 공간을 연출해 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약간 어쿠스틱한 음악에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비트닝 음악보다는. 커스터마트 이제 홈페이지에 좀 특징이 있어요. 들어가 보면 각 모델별로 이렇게 퀀티티랑 퀄리티 해가지고 질과 양, 이제 양감과 질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0점부터 10점까지 도식화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 막대 그래프로 만든 게 있어요. 각 제품에 이제 어떤 점이 뭐 부각되고, 이제 저역, 중역, 고역, 뭐 헤드룸, 뭐 웜프, 이제 음색 같은 경우에도 다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 3 곱하기 3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으로 이 라인업에서 헤드룸 점수가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그만큼 단연 독보적인 그 헤드룸을 갖고 있고, 내공님 아까도 말했지만 귀에서 약간 소리를 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귀에 가해서 이렇게 소리가 맴돈다, 이제 오버이어 헤드폰을 듣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 역시 거기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커스터마트의 그 5에 가는 사운드적 특징이라 그러면 저는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파이베라는 기술 자체가 BA 드라이버잖아요. 네. 그래서 전부 이제 BA 드라이버를 쓰는데 BA보다는 DD의 느낌이 좀 더 많이 나는 게 이 파이베 이어폰들의 특징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DD의 특징이라는 거는 뭐냐? DD의 특징은 이제 좀 더 그 음선이 두껍고 더 울림이 있고, 그다음에 더 밀도감이 있고 진득하고, 이런 소리가 DD의 특징인데 이런 소리에 좀 더 가까워요. 근데 이번 3 곱하기 3에서는 좀 더 BA스럽게,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방향성이 BA 쪽에 좀 더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의 정확성도 올라갔고 좀 더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또 섬세하죠. 네, 섬세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5의 특징인데 음끝이 날카롭지 않습니다.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보통 이제 고음이 발달되어 있는 이어폰들 중에서는 약간 찌르거나 자극적인 그런 느낌 받는 이어폰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느낌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파이널의 A3000이라는 이어폰이 있는데, 이 이어폰을 리뷰할 때 소리가 되게 자연스럽고 민들레시가 이렇게 바람을 타고 위에 날아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이 테두리에 막이 없이 소리가 자연스럽게 뻗쳐나간 느낌? 네, 파이널 A3000과 마찬가지 소리 엣지가 좀 옅은데 이게 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장르를 좀 가리는 호불호가 약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쿠스틱한 음악이나 뭐 클래식, 재즈 그런 계열의 음악에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연결이 부드러운 장르에 잘 어울리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임팩트가 있는 그런 음악에는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사에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구동이 아주 쉽진 않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말은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앰프 연결해볼래? 라는 말로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앰프를 연결해봤더니 이 제품은 좀 차이가 다른 모델보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파이베라는 기술이
소스 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출력 임피던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술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연결해 보니까 변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전체적인 그 소리의 방향성이 DB 쪽에서 BA 쪽으로 넘어가면서 발생한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앰프를 연결했을 때의 느낌이 공간이 그 아까 이제 그 엣지가 부족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앰프를 연결하게 되면 그 엣지가 확실해지고 이 저음의 컨트롤도 훨씬 더 그 선명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안정감 있는 재생. 저음이 많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서 안정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 자체가 명징해지고 그 다음에 선명해짐에 따라서 안정감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 제품은 될 수 있으면 앰프를 연결하시고 아니면은 적어도 출력이 좀 있는 그런 제품에 연결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론과 현실이 늘상 이렇게 좀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그걸 알기 때문에 본사에서도 구동이 아주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제품의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 제품이 좀 중고역에 좀 치중된 사운드다 보니까 제가 아웃도어에 좀 들었는데 저음이 좀 많이 안 들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의 단점이 좀 케이블이 그렇게 고급은 아니다라는 점인데요. 이 점 때문에 좀 저역이 좀 묵직하게 잡히는 느낌이 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저역의 약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커스텀 케이블을 별도로 물리면 좀 더 밸런스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본사 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기본 케이블을 조금 더 높은 등급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외관으로 그렇고 또 이제 음질적으로도 그렇고 썩 그렇게 권장할 만한 게 아니라서 저희가 이제 커스터마트 제품을 추천드릴 때 기본 케이블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 거시기 하거든요. 사실 이 정도 제품군을 사용하는 분들은 이미 커스텀 케이블을 뭐 하나씩 갖고 있을 확률이 좀 높긴 한데, 그래도 좀 기본의 퀄리티를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네, 파이널 헤드폰 중에 소노러스 시리즈가 있어요. 네, 파이널 소노러스 헤드폰 사운드 특징이 전반적으로 좀 저역이 좀 얕게 잡히고 중고역이 되게 화사하면서 넓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 느낌이 되게 이번 3x3이랑 되게 닮았어요. 신기하게 전혀 연관성이 없는 브랜드의 제품인데도 그러니까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소리에서. 근데 소노러스가 좀 디자인도 그렇고 착용감도 그렇고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에는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단 말이에요. 접근성이 조금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죠. 그걸 이제 이어폰으로 컴팩트화 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심플하게 이 이어폰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대급의 헤드룸을 가지고 있는 이어폰입니다. 공간편이 특히 중요한 장르라든지 이어폰은 심플하게 역대급의 헤드룸을 연출하고 있는 이어폰이라서 공간 연출이 굉장히 중요한 장르나 그런 콘텐츠들이 있어요. 그런 콘텐츠에 특별히 좋을 것 같고, 그런 용도에 최적화된 EST라는 드라이버가 있지만 그 드라이버는 일반적으로 좀 소리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액대가 좀 높거든요. 물론 이 제품도 상당히 금액이 높지만 어쨌든 EST를 채용하고 있는 제품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EST의 강점을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누리고 싶은 분에게 추천할 수 있는 이어폰입니다. 네, 지금까지 커스터마트 신제품 파이브의 3x3 신제품 만나봤고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